나 어제 영국에서 뭐가 날랐어요. 그래서 보면은 짠. 에임사의 스마디캠 코사 코르사 예전에 에임 이거 캠2 스마디캠 2를 샀었는데 그거 팔고 이제 다시 이제 데이터로 장비가 필요해서 요놈을 한번 사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뜯어볼게요. 이게 전작에 비해서 용량도 좋아졌긴 좋아졌는데 또 하나 좋아진 게 있어요. 왜냐면은 각도는 84도고요. 뭐 토링카에는 67도 쓴다는 말이 있었는데 84도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84도 하고 그다음에 캔 하네스 4미터짜리 이게 제일 크게 바뀐 점이죠. 스마디캠 2하고 그래서 박스를 열어보면은 에임 스티커 있고 크기가 좀 커진 것 같은데 아닌가? 고프로만한 사이즈는 아닌가 보네요. 저는 이제 고프로보단 큽니다. 좀 이렇게 되어 있고 84도 그다음에 각종 커넥터 GPS도 별도로 들어갑니다. GPS가 여기 포함이 안돼 있는 것 같은데 아이씨 GPS가 없네. 내장 GPS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일 달라진 게 여기 ECU가 들어와요. ECU가 들어와서 캔그 에임솔로 그 DL이 없어도 얘만 단독적으로도 돌아갈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게 좋아졌고 그렇게 그러니까 ECU 커넥션이 들어가서 이거보다 한 단계 낮은 버전이 있어요. 이거 에임 스포츠라고 그거가 가격이 싼 그거하고 이거하고 가격 차이가 좀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ECU에서 차값을 아니냐 그다음에 전원도 이슈로 받는 것 같네요. 제가 이게 에임솔로로 바로 들어가야 되나 보네. 이게 여기 5핀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5핀으로 에임솔로 가고 에임솔로에서 전원을 받아서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단독적으로 런을 할수 있다고 듣긴 했는데, 어차피 ECU가 그 자동차 단독적으로 돌리려면은 커넥션을 따로 사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그거고, 그다음에 USB 커넥션 C타입 들어가 있고, 옆에를 열어보면은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 푸시. 푸시 오픈. 푸시 오픈. 열려. 이렇게 해서 SD카드하고 C타입이 들어가고 확실히 자동차용이라서 그런지 좀 되게 하우징도 단단하고 꽤 강성 있어 보여요. 배터리는 내장이고요. 뭐뺀 데는 그건 없고 뭐 액정 있고 배터리가 조그맣게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사용용은 아니더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전한 거가 또 크게 하나가 FHD예요. 전에는 720
그러니까 HD 정도까지 됐는데 지금은 1080, 1920에서 1080 지원하는 FHD. 그리고 얘가 60fps까지 지원을 해요. 그래서 움직임이 아무래도 자동차가 움직임이 좀 빠르다 보니까 거기에서 도움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스마트캠하고 이거 이게 위 밑에 한 종이 하나 있고 위에 한 종이 더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위에 한 종은 뭐 카메라 두 개 쓸 수 있는 모델도 있고 뭐 이것저것 있고 뭐 라이브 스트리밍도 가능하다고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 ECU 커넥션이 필요해가지고 이거를 구매를 했고요. 구성품은 일단 이게 단 것 같아요. 이게 한번 커볼까요? 전원을 물려보면은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SD 카드가 없어서 그냥 나머지 그 외에는 사용 한번 해보고 여기 보면은 여기 악셀 게이지가 보이죠? 요거는 추후에 그 레이 스튜디오 써가면서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언박싱까지만 하고 추후에 또 한번 리뷰를 올려보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